아니, 보는 거죠. 예. 아, 당연히 다망이지. 오늘 9시 싸운 며느리와 아들을 중재해 보겠습니다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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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이고, 식사할까요? 밥 먹자. 내가 할게. 이거 밥상머리에서 이거 왜 이래 분위기가. 아, 밥 먹었어? 어? 아, 나 이게 첫 끼야. 포크도? 포크 갖고 오라고 말을 하면 되지. 아니, 손으로 먹어. 아이, 첫끼야. 요즘 별일 뭐 있는 거니? 요즘 둘 소식이 너무 뜸해. 너 또 뭐 실수했니? 아이, 쟤 뭐 실수할 성격인가요? 괜찮잖아, 우리. 괜찮았나 보네? 어? 좋았지. 좋았어? 아니, 그러니까 행복했지, 우리. 너 그때 쫄쫄매니? 뭐 잘못했어? 아니, 마우스가 좀 고장이 났었어. 나 그런 거 연연한 사람 아니야? 이쁘더라. 너? 내가 안 이쁜 거 같은데. 너 저 불륜 일으켰니? 세상에, 오늘 드디어 혼례 날짜 잡나요? 아니, 혼례 날짜를 잡으려고 했는데요. 애들이 갑자기 오늘부터 우결을 진행을 안 해. 아, 뭐 별일 있던 건 아니고요, 아버님. 원오빠 눈에 제가 좀 안 차는 것 같아서. 왜? 담양이 뭐 마음에 안 드니? 아니요. 우리 집안 사람들은 코가 커야 된다 생각해. 난 이 며느리감으로서 아주 이게 완벽하냐라고 생각했단 말이야. 맞아. 너도 아니. 애가 코가 크잖니. 맞아. 이 유전자대로라면요, 우리 집안에서 굉장한 코쟁이가 나올 거야. 내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애한테 코가 크고 멀쩡한 애가 나왔어야 됐는데 애미 유전자 잘못 받아가지고 대가리만 이상하고 코도 작은 년이 태어나가지고. 그래서 내가 그 첫째 너를 낳았을 때는 얼마나 이 코를 보고 야 우라나 코구나 여자친구라고 데려왔더니 또 코가 또 와 이걸 잘하면 말이요 다음 세대에서는 콧구멍이 세 개도 나올 수 있어. 우리 우편함에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. 우편함 편지 좀 한번 꺼내볼까 얘들아. 아니 보는 거죠. 아, 당연히 다망이지. 아, 네, 실수로, 아니, 아니, 마우스 줄이 지우자 눌린다니까? 그렇구만. 얘가 그때 이후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머리가 다 하얗게 샜어. 아빠 저거 다 실수. 이 용납이 안 되는데. 이 단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게? 연도 없고, 그냥 진짜 실수. 마우스 이슈. 저 때, 저 순간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실수하는 자신 있어? 아, 당연하죠, 아빠. 아빠 거 마우스 좋... 내 마우스가 좋으시라고? 아니, 남영이는 그때 이후로 어떻게 지냈니? 두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들었다. 맞아요, 제가 좀 밥이 안 넘어가가지고 평소에. 저기 어제 떡볶이는 내가 먹었지? 내가 어제 떡볶이를 먹었고. 아이고, 이 코가 줄어든 거 좀 봐라. 너무 안 그렇다, 저. 조금만 놀고 있어라. 아이, 아빠 내 거 먹어. 아니, 열정시하게 왜 그래? 너 그 나랑 합방할 때마다 내 버릇이긴 하지만 이제 합방 전에 트위치 좀 켜놓으면은 다른 스트리머들 방송 살펴볼 때 옆에서 여스만 틀었다면 오! 오! 형! 이분 왜 이렇게 이쁘셨어? 아니 여자친구도 있는 애가 제가 부족한 탓이죠. 아니야. 울지 마라. 제가... 아이고. 고기가 자꾸. 예비는 니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요. 네,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컨 화해를 좀 시작해 보자. 일의 원인을 좀 짚어보자면은 아들놈이 다른 여자의 잠깐 눈이 흘렸는데 그 장면을 또 이 아가가 본 거구나. 아니 이렇게 홀린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누른 게 아니라 이게 마우스. 너 또 저 감성 주점에서 여자 꼬실 때 버린 나온 거니? 누나 저 몇 살 같아요? 이거 대단하던데?
하라면 해요 진짜. 이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, 원호가 잘못을 많이 한 거는 내가 인정을 해. 이 애비 된 이 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니? 애비가 이제 우리 딸한테 새 남자를 소개시켜줄게. 아니 그게 나를 위해. 이상형이 어떻게 되니? 아 저는 키가 크고 웃는 게 예쁘고 여자의 한눈을 좀 잘 안 팔고 다정한? 가만 있어보자. 그러면은 친절하고 또 한눈 안 팔고. 여보세요? 어, 그 안녕한가 김씨. 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주려고 해. 여자긴 해요? 에 그럼! 네, 인사 좀 한번 나눠봐. 아... 혹시 아는 사람이야? 뭐... 아... 아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씨발 진짜... 누구실까요? 담양이라고 하는데... 아, 네, 반가워요. 커피 좋아하세요? 아니요. 아, 그럼 혹시 콜라 좋아하세요? 아니요. 아... 이 쌍화차 좋아해. 쌍화차. 계란, 쌍화차 계란 좋아하세요? 좋아해. 쌍화차 좋아하세요? 아, 저 그럼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? 저 38이요. 아, 아버님 저 23살인데. 어, 딱 맞네요. 38가 24시면 14살. 14살이면은 중학교 1학년에 하나 들어있네. 이 종합도 안 보지. 그죠, 보통은 안 보지. 보통 안 보지. 안 보지, 보통은 안 보죠. 안 보지, 아, 그래도 내 너가 한결같은 남자를 찾았잖아. 아, 이 네. 친구가 38이 되도록 한결같이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. 한 명도요? 응. 뭔가 기능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. 뭐라고요? 남양씨는 이상형이 없으세요? 저는 좀 한결같고 다정하고 사실 많은 거 안 바라고 집 있고 차 있고 달에 한 3천 정도 벌고. 아, 되게 소박하시네요. 그래도 뭐 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정말요? 혹시 그 사진 보고 싶은데. 어, 그래. 그 뭐 카카오톡으로 잘 나온 사진 좀 보내봐, 김군. 그 이 친구가 아이돌 연습생이었어.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우리가 사진 보고 마음에 들면 또 연락 줄게. 네, 알겠습니다. 아, 38은 좀... 아, 근데 또 미중년이야. 그러니까 공유 스타일. 그렇지. 그 나이대가 그 나이대가 아니야. 이 방송 나가대요. 진짜. 아니, 진짜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? 아, 진짜 치사해. 아, 진짜. 전화할래? 아, 나이가 너무 나이가 좀 많아서 조금 더 어린 분. 아, 좀 영하고. 예. 아, 그럼 뭐 좀 퇴폐미 좀 넘치고. 예. 아, 여보세요? 주군. 아, 와군 무슨 일이요? 아이, 별일 아니고 내 아들놈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사고를 쳐가지고 며느리가 화가 났어. 새 남자를 소개시켜주려고. 자네 아들 그 헌팅포터 다닐 때부터 하라고 봤어. 그치 그치 그치. 아니 또 아는 사람이야? 누구신지 모르니. 우리 둥이 주군이야. 주둥이. 아니야 다랑둥이. 이 친구가 저기 섹시하고 태핌이 넘치는 나쁜 남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네를 소개시켜주려고 좀 전화를 했어. 잘 찾아왔구만 그려. 응. 지금 줄이 좀 긴데 괜찮겠어? 줄이 길네. 내 친구라 그려. 아, 좀 영하고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예,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는 이담향이라고 합니다. 아... 아시나요 저를? 아, 담양님 알죠. 담양님 그 이쁘시잖아요. 이쁘신데. 네, 담양님 정도면 한 첫 번째는 안 되고 한 다섯 번째 정도? 나쁘다. 어때? 쓰겠네요. 지인 버프 있으니까. 그래, 주고 여기 친구 좀 다는 게 뭐야. 몇 명 좀 깎아줘봐. 아, 그래서 세 번째. 오케이. 수요일 목요일. 수요일. 혹시 그 사시는 곳이 어디쯤? 경기도 사시나요? 사는 곳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삽니다. 집이 없으세요? 아, 경기도 쪽이요. 아, 경기도. 아, 저는 당신 마음속에 살아요라고 해봐. 아, 혹시 죄송한데 제가 그쪽 마음에 좀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요? 아, 제 마음속에요? 혹시 여러 명이랑 같이 사는 거 괜찮으세요? 기숙사 생활인데?
주군 고맙네. 혹시 잘 나온 사진 하나 있으면 보내주게. 이 아가가 저기 마음에 들면은 다시 전화를 걸게. 아, 내가 5분 내로 찾아서 보내드리겠네. 예, 예, 고마워. 예. 어때? 좋네요, 아버님. 아, 또 그러면 마음에 드는 남자 있어? 재미있는? 재미있는 남자. 알쏭달쏭한 남자. 아 그런 남자 좋지. 있고. 그렇지. 여보세요. 예, 여보세요. 아이 지창군 어서 와요. 저기 나 저기 원우 애비야. 애비 형이요? 벌써 재밌지. 아, 스스로 밑에 있었어. 예, 나 원우 애비요, 지창 씨. 아, 나 애비 형인 줄 알았네. 예,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제가 원우 남자 친구예요. 아, 부끄러워 죽겠어, 저. 아, 그게 아니고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 예. 여자친구 좀 남자친구 소개시켜 주려고. 안녕하세요, 지찬님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저 담양 씨죠? 아, 네, 맞아요. 담양. 저를 근데 소개시켜 주신다고요? 재미있는 남자가 또 자기 이상형이래잖아. 아니 근데 말이 재미지 뭐 사실상 얼굴 보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? 아, 농이죠, 농아. 담양 씨. 네?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여신 폭격인 거 알죠? 유일해? 저한테 빠져나오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. 빠져나오면 나올 수 없는 게 뭔 소리야? 이미 나온 거 아니야? 딱 1분만 주시면 목소리로만 담양 씨 꼬실 수 있어요. 그러면은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. 1미닛 자, 시작! 오늘 저녁 저랑 먹을래요? 저 방금 밥 먹었어요. 스테이크 먹었어요. 내가 소 사줄게, 나랑 먹자. 방금 소 먹었는데. 소도 먹고 다른 거 안 좋아해, 담양 씨? 아, 잠깐만, 지찬 씨. 목소리를 꼬신다면서 돈을, 불을 자랑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다른 거 먹고 싶은 건 없어요? 저 술 좋아해요. 술? 나도 술 좋아하는데 무슨 술 좋아해요? 나 먼저 얘기할게요. 나 익술 좋아해요. 아, 확실히 너무 너무 재밌으세요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아니, 1분 만에 넘어갔어?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해도 돼요? 자신에게 좀 솔직해지세요. 지창군, 네. 내 보니까 네. 지금 담양에 다 넘어갔어. 근데 저기 사진 좋은 거 하나 골라서 보내줘. 우리가 좀 비교를 좀 해봅시다. 자, 1번, 2번, 3번인데. 자. 아. 1번. 2번. 3번. 4번. 아, 그렇지. 더 없나요? 얘 아니면 저 세 명 중에 한 명이야.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? 이거 봐, 여러분. 이렇게 제가 남자친구 소개시켜준 척 하면서 삥 돌아서 우리 멋진 아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줬어요. 어? 한 명 더 있어. 이번엔 확실해요? 진짜 한결같은 남자 있어. 우리 황결씨? 네, 대표님. 아, 별거 아니고 저 여자 좀 소개시켜주려고. 아, 필요 없습니다. 알았어? 내가 보니까 이제 담양이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이 기세를 좀 몰아야 되거든. 이 아빠가 준비한 게임이 엄청 많아요. 우리 자식들은 이구동성 게임이라고 안 하. 간단한 거야. 예를 들어서 뭐 박스, 섹스, 하나, 둘, 셋. 자기의 취향을 확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. 어떻게 됐든 남은 것도 그렇고 너가 네 취향이 된 사람을 정확히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도 담양이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야. 막 네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뽑거나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. 네가 좋아야 뽑는 거야, 알았어? 네. 자. 아이씨. 나는 나네, 나네요, 나는 나노요. 아, 나가 스키네, 스키네.